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의 매력 컨텐츠는 신규 머슬카를 한번 리뷰해볼게요. 오케이, 왔어.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 사인스계 브라바도 팔로 STX라고 있을 거예요. 161만 달러에다가 이동수단 제어는 4칸 조금 넘네요. 자, 빨강색으로 구매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소 차고에 오시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2만인 개조가 가능한 차가 여기 뜨거든요. 버팔로, 챔피언, DAT, 주빌리. 오케이,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바도 팔로 STX.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치 차저 SRT 헬캣을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보시면은 다치 차저를 진짜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차량은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드가 크고 우락부락해요. 후드 라인을 따라서 가운데는 에어덕트, 그리고 전면부도 뭔가 좀 와일드한 디자인. 얘는 심장이 크다 보니까 콧구멍도 크고 입도 크고 차량의 무게도 2톤 정도. 운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휠 디자인이 뭔가 독특하네요. 이게 옆에서 보시면 휠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펜더 뒤쪽에는 덕트가 여기 또 뚫려 있고, 그리고 뒷창문에 와이퍼가 달려있네요. 원래 세단 형태에는 뒤에다가 이런 거 안 넣는데. 다치 차저의 뒷모습은 그랜저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순간적으로 스팅거가 떠오르는군요. 물론 스팅거 뒷모습이 더 이쁘지만 밑에 보시면은 대포바나 모플러가 두 개.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게 대각. 그렇지. 원본 차량인 다치 차저 SRT 헬캣 같은 경우는 6200cc의 슈퍼차저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무려 707마력. 슈퍼카의 힘을 가진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트렁크 라인이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스포일러인가? 원래 여기 스포일러가 붙어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아하, 오케이. 이게 올라가는 각도가 되게 작아서 안에다가 짐을 싣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뒷좌석을 볼게요. 매우 딱딱해 보이는 시트. 내부 공간은 평범하고요. 나갈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그렇죠, 머슬카는 후륜구동. 그러고 보니까 테일램프가 별로 안 이쁘네요. 반쪽만 비치나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잠깐 이제 다 들어오고, 앞쪽 헤드라이트는 이런 모양. 이건 이쁜데? 자, W랑 스페이스 동시에 누르고 스페이스만 떼면은 윌리가 살짝 돼요. 살짝. 출발. 출발. 지금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100마일 돌파? 이게 머슬카라서 많이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은근히 접지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눈길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확실히 미끄러지긴 해요, 처음에 약간. 자, 쌩쌩 달리다가 여기서 아랫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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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케이, 그렇지. 이거는 뭐 아랫드리프트가 아니라 제로투인데? 그렇다면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케이, 어우 위험해. 여기서 드리프트! 보시면은 뭔가 썰매타는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눈길이라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장갑 달아드려야 하죠.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대충 골라드리겠습니다. 컴페티션 스플리터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이번에는 머플러 볼게요. 기본도 이쁘긴 하지만 웬만하면 더 이쁜 걸로. 대형 보호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머슬카 후드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그 다음에 인터쿨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달아드리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와, 이것이 바로 머슬카죠. 보시면은 진짜 이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레게럼 레이싱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루버 같은 경우는 개조형 루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바꿔드릴게요. 주무기 장착형 머신건 달아드려야죠. 근접줄에도 달아드리고요.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와인 레드. 그 다음에는 트림 색상을 보겠습니다.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롤케이지 볼게요.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지붕. 지붕도 마찬가지로 꾸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컴페티션 스쿱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매비티 거. 이번에는 스포일러.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바꾸고 싶지 않은데 일단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2차 컬 립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볼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모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특수 기술을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머신건 마우스 휠 돌리시면 머신건 있을 거예요. 발사. 아, 여기서 나오죠. 데미지 바로 볼게요. 시민차를 공격. 그렇지.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나처를 발사. 12발 머슬카가 12발 그 다음에는 슬릭 지뢰 2키 누르시면은 지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밟으면은 미끄러집니다. 눈길에 머슬카 거기다가 슬릭 지뢰 밟으시면은 찰칵. 그렇지. 보시면은 똑바로 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재접속을 했더니만 눈이 그쳤네요. 이번에는 슬릭 지뢰를 이용해서 컬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다가 슬릭 지뢰를 5개 정도 깔았거든요. 바로 앞에 로켓 볼틱 제가 저기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부스터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팀. 아닌 아씨 아하. 여러분들 비행기 치우고 다시 할게요. 이번엔 비질한테 고고고 출발 출발 팀. 와 나잇 나잇 나잇. 와우 와우. 와 이거는 진짜 충격이네.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 차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출발 팀 보시면은 차가 완전 서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밀스펙 패트리어트, 디클라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브라바더 건틀렛 헬파이어, 캐런 썰튼 RS 클래식, 그리고 라이노 탱크가 있습니다. 출발 하트. 보시면은 제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캐런 RS 클래식 못 따라오죠. 제가 1등. 뒤 보시면은 브라바더 건틀렛 헬파이어도 저를 못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후반 가니까 저보다 빨라지고 있네요. 과연? 안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안 돼! 안 돼! 이번엔 제가 라이노 탱크랑 1대1 전투를 해볼게요. 출발! 빵! 제가 라이노 탱크를! 아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탱크한테 깔려볼게요. 웬? 어우! 살았어요.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보시면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아 탱크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왔는데 사람 살려면 안돼? 바퀴 안 빠졌고요. 버텼어요. 보시면은 아직 바퀴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윌리 스타트. 윌리 안되고요. 버티고 있어요. 내 바퀴. 지금 뭔가 무게중심이 살짝 불안정하거든요. 드리프트가 안되는데? 안돼 안돼. 아이 앞바퀴를 빼야되는데 뒷바퀴를 빼버렸네. 안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확실히 차가 튼튼하게 진짜 튼튼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야 돼요. 가자. 걸렸죠? 나이스 샷. 1인칭으로 보시면은 지금 내부는 뭐 아직은 살만해요. 과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샷. 보시면은 제 차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 $510 대략 60만원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정말 튼튼해요.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